저는 서울에 사는 현채은이라고 합니다. 이제 저희 학과가 과복이 있는데 과복을 입으면 팔 있는 데가 조금 끼거든요. 다른 친구들이 이제 가슴 있는 데가 좀 안 맞는다고 하면 저는 가슴은 괜찮은데 팔 있는 데가 조금 안 맞아요. 팔 지방흡입 하려고 여기 지원하게 됐습니다. 발에다가 스윙도 자주 발은 두 번 찔렀고요. 세 번 찔렀는데 분명히 두 번은 모래주머니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그러네요. 소주 한 3병 정도 마시고 팔 배구도 한 5시간 정도 중식. 와우. 팔 저릿저릿해가지고 피한 통이었죠. 너무 추워요. 제가 팔 지방흡입을 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. 현재 저의 팔은 이런 상태고요. 굉장히 많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저희 학과가 유니폼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팔 있는 데가 조금 끼고 그런 게 좀 저한테는 불만이었어요. 근데 이번에 수술을 하고 난 뒤로는 수월하게 잘 맞고 만세도 잘 되고 이제 팔을 굽히는 거에도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고 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.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. 두 달 후에 뵙겠습니다. 안녕. 제가 팔 지방흡입한 지 이제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. 제가 지방흡입을 하기 전에 과복에 자켓을 입고 팔을 못 올린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팔도 굽어지고 이제 만세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지금은 친구가 찍어주고 있는데 되게 흐뭇하게 봐주고 있네요. 완전 잘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잘 된 것 같죠? 네, 너무 잘 된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스트레이트 박스 한번 가겠습니다. 한번 시작! 한번 더!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네. 저 팔 지방흡입 했어요. 아, 팔 지방흡입이요? 혹시 좀 이렇게 한번 걷어 올리고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잡으면은 우선 통증이나 부기 같은 거는 팔 들 때 이렇게 아픈 건 한 2주 정도까지만 갔어요. 한 일주일 정도 좀 땡기고 좀 한 두 달 정도 지냈는데 제 살 아닌 것 같아요. 완전 괜찮아요. 제가 베스킨라빈스에서 알바할 때도 팔하고 2주인가 뒤에 바로 알바했어요. 하고 그랬어요. 일주일 뒤에 바로 알바가 맞았어요. 네. 일주일 정도는 쉬게 해주더라고요. 사장님 쉬게 해주셨고. 감각은 있어요? 뭔가 내 살이 아닌 느낌? 그런 것 좀 있어요. 있어야 되는 게 갑자기 없어지니까. 약간. 병원에서 그냥 고주파 빠지지 말고 오라고. 근데 저희랑 촬영하고 와서 몇 번 정도 더 하세요? 두 번 정도 더 했어요. 네,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아빠복 잘 입는 거. 아, 아빠복. 네, 그게 좀 안 입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렇긴 해요. 그래도 약간 아 입자 이러고 입고. 아프더라도 네, 잘 입고. 입어야지. 가장 기초적이고 하셨네요. 저희 학교에서 이제 체력 측정을 하는데 제가 유연성을 하잖아요. 근데 유연성 제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팔이 땡겨가지고 못하니까 그거는 좀 저희 항공사 들어갈 때 하는 체력 측정 같은 거를 국민 체력 100이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. 멀리 뛰기 이런 거. 국제체력 훈련. 아 맞아 그런 거. 그럼 구두 신고 막 걷기 뛰기 막 이런 것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? 구두 신고 걷고 뛰기? 하이힐 말고 하이힐. 안 했어요. 네. 뭘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뭐 사진 찍었을 때 팔 보정 안 해도 되는 거? 포토샵이랑 별개로만? 네, 얼굴만 하면 되는 거. 아, 아예 별개로 다니면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. 얼굴 막 얼굴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건 무서워요. 1편 보고 저 얼굴형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너무 네모내가지고 와 진짜 이렇게 어떻게 각져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우선 친구들은 와 너 진짜 많이 빠졌다 막 이러고 봤을 때 대박인데? 막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뽑긴 했잖아요. 원장님께서 2000cc 뽑았다고. 2000cc면 도대체 얼마나 뽑은 거야?
너무 밝고 너무 잘해주시고 진짜 막 선생님 막 이렇게 인사해주시고 깜짝 놀랐어요. 엄청 밝아가지고. 아니 동생이 남자인데 전 팔을 했잖아요. 근데 동생이 이제 제 지방에 판 거 막 보고 아, 자기도 배 하고 싶다. 자기도 좀 알아봐 줘라 이런 얘기 막 해요. 한 95? 5점은 제가 중학교 다이어트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조금 더 뺄 수 있는 걸 못 배우니까 그때 옆구리 좀 해주시지 이렇게 말씀해주세요. 아, 해주는 줄 알았어. 그걸로 이제 5점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거 안 아, 아직까지는 없어요. 너무 만족해서. 옷 핏 자체가 달라요. 아, 그런데 들어보니까 사셨던 쫄티들 다 입으셨나요? 어, 입고 사진도 찍고 해요. 아, 그래요? 네. 입으시는 네. 근데 후기 영상 원래 나시 입고 제가 절대 사진 안 찍는데 영상까지 찍었잖아요, 후기. 그 정도로. 팔은 진짜 만족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완전 좋아요. 네, 고민하지 말고 바로. 친구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. 팔 하고 싶어하는 애들 많죠. 얘들아 고민하지 말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. 나도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. 아, 맞아요. 네. 어땠어요? 만세도 되고, 이렇게 구부리는 것도 되고. 그리고 딱 입었을 때 엄마도 팔이 남네. 이렇게 얘기해요. 완전 많이 줄이긴 했어요, 둘레가.